우리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날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바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75년도에 총신대학 거기 음악과에 들어감으로써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사당동에 그 기숙사에 317호 이렇게 거기서 4년 동안 지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사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생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생회가 그렇게 자원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숙사를. 그래서 이제 매 학기마다 이렇게 이제 사생회에 들어오는 사생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는데, 그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생회에 먹는 음식이나 그 모든 행편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런데 한 번은 뭐늘 그냥 뭐 이렇게 당무지나 혹은 멸치 볶음이나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이제 좀 밥이 부슬부슬하는 그런 쌀밥에다가 이제 쓰라이국이라든지 무슨 무국이나 콩나물국이나 그런 것으로 늘 식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어디 시골에서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김치수 목사님도 신학교 가실 때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뽑혔어요. 뭐 거기도 정치가 있고 그래요. 거기도 그 노예적으로 밀고 그래요. 그 회장이 되면 그 많은 돈을 만지잖아요, 사실은. 그 사생들이 내는 돈다 그걸 그분들이 다 운영하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분이 회장이 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쌀밥도 기름이 이렇게 기름진 쌀밥으로 나오고, 그리고 국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고 기름이 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보신탕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소고기국도 자주 나오는데, 점심 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점심 때 많은 학생들이 올 줄로 알면서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에 소고기국을 끓여 주는 때도 있어요. 무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사생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 자기 집에서 신학교 다니는 분들까지 그 점심 시간에 줄을 서는데, 저 이제 신관이라고 있어요. 신관까지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 고깃국 한번 먹으려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 사생회 회장님, 뭐 우리가 장로님이라 불렀습니다만은, 그분은 참 이렇게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말씀도 적으시고, 또 이렇게 뭐 아주 똑똑해 보이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시골에 아주 시골 연약한 교회의 장로님 같은 전형적인 이제 그런 분이신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집에 갈 때에 다그 사생회 회원들에게 타월도 하나씩 나눠주는데, 우리 그때 우리가 시골에서 쓰는 타월은 그냥 조그만한 그런 수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위 미국 와서 쓰고 있는 이런 대형의 타월을 그때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생회 회장께서 얼마나 사생회를 잘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죠. 뭐 보지 않아도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고 열심히 하신 분이고 겸손하고 온맘 다해 이렇게 섬기는 분이신 것이죠.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 한 사람의 어떤 노력, 한 사람의 정성이,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이 뭔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정말 아주 풍성하게 먹이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한 사람의 다스림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 후보께서 그 우리나라를 아주 신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나는 나라. 그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임프레션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좀 신나는 나라가 예수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신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신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했지만, 여러분, 과연 그분이 그 구호를 외친 것처럼 그분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신나는 나라가 됐겠어요? 예. 신나는 나라가 되지 못했죠. 매번 대통령 선거 때면 막 나라를 아주 완전히 바꿔놓고 정말 잘 사는 나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그런 나라를 만들듯이 하지만 실상은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보아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신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인간이란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정말 신나는 나라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주 정말 정말 신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본문의 의거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는 제안받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실상은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다가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를 해두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기도인데, 시인데, 이제 솔로몬이 그 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가 더 잘 다듬어서 이렇게 잘 편집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 시편 72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라는 거죠. 풍요로운 나라. 영육간에 아주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어렵고 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이 다스리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문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이고 정말 신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502여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정말 배고픈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아주 뭐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도 그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를 모아 보니까 열두 광주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어느 기록에도, 출애굽기, 민수기 어느 기록에도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던 그 백성들 중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아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것은 기본이고 그 마음이 또한 풍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또한 풍요로운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대로 얼마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결핍으로 인하여 시달립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치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그 살기 어렵고 힘들 때에 흔히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쌀밥 한 그릇 먹으면은 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쌀밥을 마음껏 먹는 그런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되면, 그런 나라에 살게 되면 너무너무 그 풍요를 즐겨야 되고 정말 영육간의 풍요로워야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좋아야 될 텐데,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도 더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풍요까지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우리의 육신만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만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온전히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곧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는 진정 시편 23편의 목자와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냥 이 찬송이 그냥 제대로 설교 준비하는 중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 알죠? 예. 그냥 잔에 물을 붓는데, 혹은, 예, 와인을 붓는데, 정신없이 부으면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넘쳐나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모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그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잔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잔이 빌 때가 많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소서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지고 또 막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어느 시에 내 잔이 또 비어져요. 어떤 때는 아주 완전히 말라가지고 손으로 만져도 물기라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내 심령의 상태를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고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중에 틀림없이 또 내 잔에 성령의 그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늘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늦었지만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그 왕에 대한 그 바람이 소망이 적혀 있는 12절부터 17절. 12절부터 17절을 굳이 그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왕이 어떤 왕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펼쳐놓고 계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죠.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신나는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 그 은혜가 고마워서 막 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16절, 1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 첫머리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며 하는 데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 어디든지 풍성하지 않은 그 곡식이 꽃과 곡식이 풍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둘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시편 72편이 원하는 나라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인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심령적으로만 만족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이며 또한 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그냥 1절부터 17절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1절 이하, 1절 이하에서 그 11절 말씀에 우리 주의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배부르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하는 식의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너와 내가 함께 즐거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평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무슨 세무소나 혹은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판단됩니다만은 그 여자가 눈을 가리우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은 그 어떤 공평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녀에게 눈을 감기운 것은 이렇게 편을 들어준다든지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정직과 공평으로 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려도 참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정말 공평다운 공평, 정의다운 정의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마저도 거기에 이 공평이 없고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는 그렇게 곧잘 찬송하는데 정말 교회를 가면 교회가 따뜻해야죠.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또 내 성도님들이 나를 그래도 목사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나는 따뜻한데 실상 알고 나니까 우리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아니라는 게예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참 차가운 교회래. 차가운 교회. 그래서 내가 아주 정신이 났었어요. 여러분 참 이 교회가 그렇게 참 차가운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시선도 차갑고 언어도 차갑고 손길도 차갑고 그러고 이제 저도 그 교회의 차가운 체질을 한때 한번 경험해 보았어요. 그 누구나 다 교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경험하는데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좀 이렇게 좀 부자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난 그 부자 교회니까 거기 가서 뭘 좀 얻어먹겠다 하는 생각은 그런 머리를 쓸 줄도 몰라요. 그런 머리가 그런 은사 자체가 아예 좀 없어요. 좀 제 별명이 무대뽀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거기 이제 성가대가 있으니까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가대 하고 싶었어요. 성가대가 좋으니까. 근데 자꾸 가난한 교회를 가면 성가대가 일단 별반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부장교회에 가서 좋은 성가대에서 좋은 지휘자 밑에서 성가 찬송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갔을 때 first 제 impression이 정말 너무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데 그러나 그 차가움도 저는 뭐 별반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뭐 한 거진 한 6개월 정도를 예배 마치고 나면 저 혼자 구석에서 커피하고 도넛을 들고 친교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한 주일 왔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냥 교회 안 와버리죠. 그런데 저는 좀 천성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나님 은혜로
뭐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르니 하고 나 혼자서 그냥 커피 마시고 도넛 먹고 그리고 그냥 우두커니 썼다가 그냥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내 잘못도 있다. 이 머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오늘 좀 손질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외모는 이 머리가 그냥 터벅머리가 돼가지고 밤송이 머리에다가 머리가 이렇게 쭉 늘어 초가집처럼 그렇게 된다다가 또 옷을 잘 안 사 입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낡아도 입고 다니는 데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교회에 들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온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면은 교회가 그런 면은 또 있어요. 좀 물질이 있어 보이거나 혹은 좀 세상에서 지위가 있어 보이거나 혹은 좀 지식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퍽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더 반가워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씀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어떻든 간에 뭐 하나님 은혜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도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고 그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인정도 받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다니는 처녀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결혼식에는 신학교 있는 신학생들도 다 오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뭐 내 생각에는 다 오신 것 같은 그렇게 꽉 차서 저는 저 혼자서 결혼식을 했어요. 부모님도 없이. 왜냐하면 제 혼자 여기 왔으니까. 그 아무튼 간에 그런 축복을 받아서 참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때는 어려서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몰랐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모인 것은 원래 참 차가운 곳이다. 여러분 사람은 모이는 곳은 어디나 어디를 가나 좀 차가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인 사회라든지 정치인의 사회나 의사 사회나 법조인의 사회나 심지어는 목사 사회나 선생님 사회나 교수님 사회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회는 이런 그 방송 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하기 좀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사이가 제일 차가운 것 같아. 제일 조금도 용납이 안 돼. 뭐 조금 언행이 부실하거나 그 언행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실수가 있거나 조금 눈에 안 들면 아주 저지하고 판단하는 데는 목사님들만큼 뛰어난 분들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눈치채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아주 자칫 찍혀가지고 영 그냥 어디 그냥 한 구석에 어느 사이에 그냥 처박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교회에 와서도 좀 차갑더라도 참 인간이 모인 곳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 지내면 어느 사이에 그 교회가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따뜻하면 좋죠.
그것도 실상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인데, 그 따뜻한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따뜻한 언어를 쓰고, 따뜻한 손길을 손길로 터치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석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불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셨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그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를 존경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가 고맙고 그가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공평하신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까? 그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다가 구원받은 그 여자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끌고 우리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에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조금 궁금해요. 근데 여자만 붙들어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아주 예수님을 수렁에 집어넣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 하는 말씀이 주님을 올무에 잡아넣으리고 이 모세의 율법에 이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냥 그 여인이 그냥 돌맞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주님은 주님이 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이제 제 같으면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휴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보내줍시다. 뭘 그렇게 돌까지 꼭 쳐야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 비비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해결을 보아서 그 일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진 우리의 왕 그리스도. 그는 잠시 앉아서 땅에다가 막대기로 글을 썼잖아요. 이렇게 예, 뭘 쓰시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죠. 그런데도 계속 주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또 잠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또 땅에 쳤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도 이 말씀에 제 자신도 가책을 받았어요. 제 자신도 제 젊은 시절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참, 새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때 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가책들을 받고 그 지었던 돌들을 다 놓고들 떠나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는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증거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셨을 때에 주여 없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그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화가 아니라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다 이언처럼 구원받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찬송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님 나라 좋은 나라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기도를 끝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되게 하시며 그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의와 그 공평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된 삶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온전한 즐거움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